아까 가상의 포인트를 집어넣은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저기다가 쳐주면 안녕하세요, 백지영 골퍼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경사도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지금 현재는 오른쪽이 높은 상황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경사도가 많은 라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언덕을 찾으시면 돼요. 내 공과 홀컵 사이에 어느 곳이 높은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언덕을 높은 곳을 찾는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있어요. 자, 홀컵과 볼과 내 몸은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공을 한번 이렇게 굴려 볼게요. 굴려 보니까 똑바로 가는 라인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오셔서 실제로 공을 굴려 볼 수 없으니까 가상의 이 똑바로 가는 라인을 눈으로 좀 익혀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똑바로 가는 라인을 찾으셨으면 자, 홀컵과 공과 내 몸 사이, 삼각형 사이에 자, 이렇게 가상의 또 점을 하나 찍어 줄 거예요. 제가 원래 있던 공의 위치로 와서 자, 이렇게 라인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라인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그럼 실제로 한번 쳐 볼게요. 지금 제가 집어 놓은 점을 보고 저는 스트로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줄줄줄줄줄줄 타고 내려가죠. 물론 이 공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떠나서 이렇게 투퍼터하기 아주 오케이 거리에 지금 들어가서 이 홀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저 공이 홀컵이다 생각하고 아까 가상의 포인트를 집어넣은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저기다가 쳐주면 저절로 거리감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해서 치면 이렇게 홀컵으로 공이 굴러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홀컵에 공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케이 거리 안에 들어가서 다음 홀로 쉽게 넘어가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가 많은 곳에 왔을 때 이제 뭐 캐디분이 물론 찝어주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눈썰미를 좀 키우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홀컵과 내 공의 그 라이를 봤을 때 높은 언덕의 지점이 어딘지를 첫 번째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똑바로 가는 라이가 어딘지를 한번 이렇게 가상의 공을 굴려보면서 대충 찾아주시면 돼요. 너무 디테일하게 찾을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러면 내 공과 지금 내 몸과 홀의 트라이앵글 삼각형 그 사이에 점을 이 점도 있죠 여러분들.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찍지 말고 자, 이렇게 대충 여러분들이 보고 눈썰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있는 공의 위치로 와서 보니까 라이를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지만 여러분들 방금 제가 보여드렸죠. 쳐보니까 이렇게 공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와서 아무리 샷이 막 드라이버도 잘 쳤고 세컨드 너무 좋았지만 이 그린에 와서 라이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찰 있게 봐주시면 어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쉽게 파 혹은 보기로 잘 막아서 다음 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퍼 4퍼 안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퍼팅의 스트로크 연습도 중요하지만 필드에 나오면 이런 라이 보는 방법 눈에 눈썰미를 여러분들이 잘 익혀주시고 플레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